the Oasis. 자금 실무도우미 카페 대표 운영자로 있는 제 이름은 최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정책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응장금도 있고 이런 다양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책자금 그러면요 빌려주는 돈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정책자금 그러면 빌려주는 돈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딘가 하면 중진공입니다. 중진공의 올해 2013년도에 예산 예상 가면 한 3조 8천억 추경 예산 포함 예산이 4조 원 됩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4조 원이라고 하는 빌려주는 돈이 정책자금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책자금은요. 따라합시다. 무담보. 무이자. 중소기업들은 이걸 몇 프로나 이용을 할까? 작년에 주기층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몇 프로 가면은 28.9%. 10개 기업이 있으면 3개도 활용을 못해봤어요. 아직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정부 출연금을 활용했던 기업에 그걸 통계를 보니까 10개 중에 3개도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만 늘 하는 거예요. 게임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만 게임에 가가지고 한쪽을 다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연구 조직이 없어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없어요. 기업 부설 연구소도 없는 기업이 이거 기술 개발을 했다고 아무리 과제 신청해놔봐야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나는 꼬도 많겠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될 거야. 기술 개발할 사람이 인력이 없는데 기술 개발을 한다고 사람 인력들 한번 쭉 올려보세요. 이미들 쭉 올려보니까 전부 다 원예학과, 조경학과 아니 무슨 IT 기술을 만드는 게 누가 그래요? 이제 보상 비율이니 뭐 이런 아주 뭐 저게 많지만 여러분 정보 과제에서는 이 두 개만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재무제표 보더라도 이 두 개만 보면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우리 회사의 유동 비율이 얼마인가, 이거 보고 계속 발견을 합니다. 지식경제부, 그러니까 지금 맞겠죠?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는 이제 미래과학창조부에서 하는 사업이겠는데, 거기는요, 3년 연속 항상 수능 만점 받은 사람한테 인터뷰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서 수능 만점 받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교과서에 중시됐습니다. 국영서 중심으로. 항상 똑같아! 막 몇 년 동안. 네. 이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전기편에서 하고 있는 실무자 양성 코스가 있고 전문가 양성 코스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실무자들 양성 코스에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응원해주는 분들한테 박수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